주짓수에는 어떤 띠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해야지 승급할 수 있고 블랙벨트 따는 법 한번 알려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군포 본주짓수 격신승의 주인공 유세영 선수 오랜만에 찾아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소식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격신승 칠 때마다 브라운 벨트 줬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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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블랙 벨트를 따셨습니다. 가장 강한 벨트는 또 검정 벨트 아닙니까? 검정 벨트.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저희가 커플티를 입고 있죠. 유세영 선수의 생애 최초 굿즈 출시됐습니다. 색상이랑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오버핏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핏으로 나와서 그런 거. 색상 선택이나 이것도 유세영 선수께서 직접 하신 그리고 또 문구나 아니면 사진도 직접 픽하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티셔츠입니다. 구매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좀 가짜 주짓수도 좀 많고 아까 IBJJF 룰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짜 도장이나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도장 구별 팁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거를 뭐 따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일단 주짓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운동을 배우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슨 환경이 있을까요? 저희 체육관만 해도 네. 일단 들어오면 네.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블랙벨트 인정을 하는 IBJJF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저희는 또 있어요. 2010년인가? 네. 10년 전 저 흰띠 때 그 찍었던 사진인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혼자서 띠를 내신 분들은 그런 지도자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블랙벨트 같은 경우나 뭐 승급을 할 때 주짓수는 네. 그 지도자가 주잖아요. 네, 스승님이 이제 주시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달았기 때문에 스승님이 없지 않나요? 않을까. 아, 그럼 스승을 물어보면 되겠네. 아까처럼 너 누구한테 받았어? 블랙벨트 이렇게 네. 뭐 유세영 선수께 물어보면은 이정용 이렇게 네. 나오는 것처럼 네.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뭐 이정호 서버님 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레이시의 뭐 페드로 사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예. 박준성 관장님은 박준성 관장님 모셨습니다. 나는 헤너브레이지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예, 아 그런 느낌? 그럼 예, 개복 족보를 확인하라. 아 알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 재밌는데요 이거? 아 예. 맞아 맞아. 블랙벨트를 10년 동안 이제 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화이트벨트, 블루벨트, 퍼플, 브라운벨트 다 경험을 하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벨트만 메고 수업을 하셨을 때 유색벨트 분들이 익혀야 되는 과정들을 잘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유색벨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지 않으실까. 아, 약간 브라운이나 퍼플 예. 이런 분들은 많이 없다 칠 거네. 그리고 네. 그 관장님이 만약에 블랙벨트시면 네. 스파링을 이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 직접? 예. 네. 근데 실력이 스파링 하면 딱 나오잖아요. 스파링 안 해주죠, 그럼. 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키즈. 예. 키즈를 상대로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어린애들, 아니면은 뭐 화이트벨트들 상대로만.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참고 정말 궁금해 왔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진 못했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십니다. 주짓수 승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합니다. 아, 예. 조금 시원하게 주짓수에는 어떤 띠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해야지 승급할 수 있고 진짜 공식 룰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블랙벨트까지 딸 수 있다. 예. 블랙벨트 따는 법 한번 알려봐 주실 수 있나요? 화이트 벨트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위에 블루 벨트, 그
그 위에 퍼플, 그 위에 브라운, 그 위에 블랙 이렇게 다섯 가지 띠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체육관마다 이제 승급식 승급하는 법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룰은 거의 세계적으로 주짓수 협회 중에서 제일 큰 IBJJ 협회라고 IBJJF 네. 너무 어려워요. IBJJF 네. 인터내셔널 브라질리안 주짓수 빼 괜찮습니다. 네. 그 IBJJF에서 나와 있는 룰로 이제 승급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소 유지해야 되는 그 벨트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흰 띠에서 블루 벨트를 올라갈 때는 제약은 없어요. 1년에서 뭐 2년 정도 대략적으로. 예. 그다음에 블루 벨트에서 퍼플 벨트 올라갈 때는 최소 2년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퍼플에서 브라운 올라갈 때는 1년 반. 그다음에 브라운 벨트에서 블랙을 올라가 주실 때는 1년을 브라운 벨트를 유지를 해주셔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는 분들은 승급이 꽤 오래 걸리죠? 막 퍼플에서 브라운 하는 거 꽤 오래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체육관의 관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주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최소 시간에 맞춰서 딱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아끼는 제자일수록 조금 더 느리게. 그럼 굉장히 유세훈 선수 블랙벨트 빨리 땄기 때문에 상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도 근데 네. 다른데 지금 10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빨리 딴 건 아니네요.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일찍 좀 시작한 거. 관장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또 제가 약간 주알못이라 주짓수를 잘 몰라가지고 띠에 보면 이렇게 흰 테이프 같은 거 그거는 뭔가 막 이렇게 군대로 따지면 약간 호구 같은 느낌이 있던데. 예. 그레이드. 그거는 이제 만약에 흰 띠에서 4그랄이 돼야지 블루벨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본주짓수에서는 그 승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1년에 3번. 예, 1년에 3번. 4월달, 8월달, 12월달 이렇게 승급식이 진행되는데 그 4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그 4개월 동안에 이제 출석 기준이 50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아, 그죠. 만약에 조금 머리만 굴리면은 4개월 승급식 때까지만 안 나오고 기다리다가 또 승급식이다가 그때 딱 출석해가지고 막 따버리니까. 맞습니다. 날짜를 다 채워도 인성적으로 다 이렇게 몸에 다 배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관장님께서는 승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파트너들과 얘기하는 거나 나보다 낮은 띠들을 스파링할 때 받아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서 관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짓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좀 유색벨트 분들은 인성도 좀 되셨더라고요. 진짜 주짓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생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랜드마스터들급 되면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주짓수는 내 인생이다. 그리고 주짓수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좀 아니 주짓수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지 막 이랬었는데 이런 인성적인 것과 함께 가는 스포츠라. 예,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랜드 마스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개의 벨트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 메고 계시더라고요. 레드 벨트? 그거는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따죠? 일단은 블랙 벨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블랙 벨트를 딸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어서 블랙 벨트를 따면 블랙 벨트에서도 이제 단이 있어요. 블랙 벨트에서 1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년이 뭐 더 빡세졌어. 총 7단까지 있는데요. 7단이요? 예, 7단. 단은 왜 또 많아졌어요? 블랙 벨트에서 3년 운동해야지 이제 1단. 그 다음에 2단, 3단까지는 다 3년씩. 네. 3년, 3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갈 때는 설마. 이제 5년이 또 걸려. 와, 더 올라갔어. 7단을 올라가게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7년이 걸리고 마지막에 끝장을 내는구나. 한번 확인해. 네, 괜찮습니다. 네. 헷갈리겠다. 일반인들 알 수가 없어. 6단에서 7단을 올라갈 때는 이제 7년. 맞네요. 맞으셨네요.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7단이 되면은 그냥 블랙벨트가 아니라 레드앤블랙벨트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레드앤블랙이 됐을 때는 이제 7단이잖아요 네. 그럼 7단에서 이제 8단을 올라갈 때는 10년이 걸려요 너무 했다 이미 지금 네. 마흔이 넘는 가장 빨리 따도 아, 이미 마흔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7단에서 10년이 걸려서 8단으로 이동하면은 레드앤화이트로 이제 띠가 바뀌어요 레드앤화이트에서 네. 진짜 레드벨트가 이제 들어오네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10년 이건 내려간 거 아니냐고 10년이 돼야지 이제 완벽히 9단 레드벨트 아까 말했던 제가 떠올렸던 그 그랜드 마스터 분들이 왜 할아버지들인지 알겠다 이제 와 만 19살에 이제 블랙벨트에 달아서 만 예순 하나일 거예요 60이 넘어야지 레드가 된다 60, 예순 하나의 네. 나이가 되셔야지 IBJJF 공식상 레드벨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와 유교선수 지금 만 24살을 따셨으니까 네. 레드를 따시려면 한 거의 70 거의 70 네. 와 말도 안 돼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네. 8월 8일 시합을 먼저 생각을 해서 열심히 시합도 있으시잖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또 블랙 달고 첫 시합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블랙 달고 첫 시합인데 이렇게 8강으로 정해진 토너먼트 시합이에요 쿼터 챔피언십이라는 시합에 이제 출전하게 돼가지고 8월 8일 날 이제 브라운벨트 블랙벨트 통합 시합인데 그 시합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우승 보시나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 마음은 항상 우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오늘 주제가 약간 이 블랙벨트 가짜 블랙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블랙벨트인데도 한참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벨트에 대한 이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기도 하고 저 혼자 웨이트도 하고 뭐 기술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가짜 블랙벨트 분들은 그 띠가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끝났다 와 요 근래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멋있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는 나를 통해서 띠의 그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가짜는 띠 색깔로 나를 증명하고 보이려고 한다 아. 우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뭐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는 문용하시고 끝내시죠 그냥 문용 또 문용을 좋아하시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문용하시죠 하나 왜 웃으시죠? 아 옛날 이 자리에서 이거 문용 집착증이 약간 있으셔서 한번 하겠습니다 문용 안 하면 막 촬영 끝나고 문용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문용